그래서 민주가 CA22 하기로 했고요. 지난 시험 다 100점이네요. 오케이. 어려웠던 문장 있나요? 기억에 남는 거? 네. 오케이. 어떤 게 어려웠어요? 이것도 네 바지니? 그랬더니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녀의 바지라 그런 거? 오케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 Are these your gloves? Gloves? 뭐라고요? Are these your gloves? 그렇죠. Are these your gloves?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they are.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gloves. Yes, they ar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들은 네 양말이니?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그렇지. Are these your socks? 뭐라고요? Are these your socks? 뭐라고요?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오케이.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socks. 오. Yes, they are. Yes, they ar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뭐라고요?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뭐라고요?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라서. No, they aren't. No, they aren't. Did he have a pants? 어려웠어. 들어볼까요?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Yes, they are. Yes, they are. No, they aren't.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 No, they aren't. No, they aren't. They are. They are her pants. Her pants.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뭐라고요? They are her pants. Okay, no, they are. 라고 그러는데, no, they aren't.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They are her pants. Okay, 자, 그래서. Are these your gloves? 는 무슨 뜻이죠? 이것들은 너의 장갑. 이것들. 이런 뜻이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these are your gloves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다. 그렇죠. These are your gloves. 이것들은 네 장갑이다. 하고 물음표야, 마침표야. 그렇죠. 이거 마침표 찍는 거죠. 그래서 뭐를 이게 대이로는 안 보이는데요. 뭐를 these are 뭐를 these are 뭐로 바꿨더니 are these로 바꿨더니 뭐하는 말 됐다. 웃는 말 됐죠. This is your ruler. 이건 무슨 뜻이에요? This is your ruler. 이것은 너의 자다. 그렇죠. 이것은 너의 자다죠. 그렇죠. 그러면 is this your ruler? 이건 뭔 뜻이죠? 이것은 너의 자다. 그렇죠. 뭐를 this is를 뭐로 바꿨더니 is this로 바꿨더니 뭐 하는 말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시험 칠때 묻는 말에 물음표 꼭 하라 그러죠? 잘 지키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선생님 물음표 하라고 쓰죠. 자, 여기에 있는 is, are.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is, are. 하나 빠졌네. am.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동사 하다시인데 하다시 중에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얘들의 뜻이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있는데, 그렇죠. 이다. 묻지 않는 문장일 땐 이다와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너의 장갑 있다야. 너의 장갑 이다야. 그렇죠. These are your gloves는 이것들은 너의 장갑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 비동사의 뜻은 이다라는 뜻인데, 자, 근데 옛날에는 this is this 이런 거 배웠는데, 여기는 왜 are these 해야 되는지, this 하고 these 하고 일단 뜻을 얘기해 주세요. this의 뜻은 뭐라고 배웠었더라 전에. 그렇죠. 그래서 뜻이 뭐다? 이것이란 뜻이었죠, 이것. 그렇죠? 그럼 these의 뜻이 뭐고 같아요? 멀리 있는 물건 하나 잡고. 그거는 딴 거죠. these의 뜻은 여기 있다시피, 여기 무슨 뜻이에요, these의 뜻은? 이것들이요. 이것들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둘의 같은 점은 뭐예요? this하고 these의 같은 점은?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뭔가 가까이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럼 차이점은 뭐죠? 디즈는 하나 디스는 하나. 그리고 디즈는? 디즈는 만 여러 그렇죠. 개 두개 이상, 여러 개를 얘기한다는 게 다르죠. 네 그렇죠? 자, 옛날에 is this your ruler? 이랬어. 근데 뭐 내자가 맞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 배웠어요? 와, 그렇지. Yes, it is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it하고 they하고 it의 뜻이 뭐였더라? 이거 그것이었죠. 이것은 this고요. 그렇죠? they의 뜻은? 그것들 그렇지, 그것들. 뭔가 it은 남자도 아니고 아닌데 몇 개? 한 개일 때 it을 쓰는 거고요. they는 그냥 여러 개일 때 쓰는 거예요. they는. 그렇습니까? 남자가 여럿이라도 they야. 여자가 여럿이라도 they고요. 남자 여자가 같이 여럿이라도 they고요. 어떤 물건이 여러 개라도 물건이 여러 개라도 they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때는 yes, it are야, yes, it is야. 하나랑 같이 쓰는 건 is죠. 그렇죠? 근데 여럿이랑 같이 쓰는 건 뭐예요? 여럿이랑 같이 쓰는 건 are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this, did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 that은 뭐였더라? that. 그렇지. that은 저것이지. 그치. 그러면 this하고 that하고 비교해 주세요. this하고 that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다른 거는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그렇지. 둘다 한계라는 거야. 멀리 있는 거 하나는 저것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저거. 가까이 있는 거 하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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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진 말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눈치 빠르네. 저것들도 있어요. 저것들은 아직 안 나왔지만 좀 이따 나올 건데, 저것들은 those야, those. 그래서 this, these, that, those.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려워요? 자꾸 익혀야죠. 오케이. 선생님, 걱정이 하나 있는데, 민주가 지금 학년에 비해서 공부하는 과목의 양이 좀,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일주일에 세번 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과목은 한 과목을 하고 있는 거야, 한 가지를.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복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려웠던 문장 할게. Are these your pants?
네 바지니? 일단 팬츠라는 단어가 잘 기억 안 났었어. 팬츠가 바지고요. 오케이. 그래서 바지가 내게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they aren't my pants. 이고요. 그 다음에 they 그것들이죠, 그쵸? 그것들은 야, 홀가 무슨 뜻이지? 홀. 그녀의야. She하고 her하고 비교해 주세요. She의 뜻은 그녀는 그녀가 이거는 누가라는 질문의 대한 대답이야. 누가 그녀가 됐습니까? 근데 her의 뜻은 그녀의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건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의 바지? 그녀의 바지. 뭐 조금 어려운 말로 뭐 소유격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런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오케이. 근데 바지인데 누구의 바지? 그녀는 바지야. 그녀의 바지야. 그러니까 she가 아니고 her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준 아까 전에 네. 도시에서 노는 법 아니야? 네.